반갑습니다. 고속 교류감대 한국광역 고속감정원 해교금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현재 오도리 수영장에서 다이아몬드 감대도 운영하고 있으니 직접 다이아몬드 원석과 관련된 수천 개 이상의 데이터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셔서 그것 구경하시고 즐거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재미있는 시리즈로 지금 저희 권리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공론화시키고 이곳은 보호 발전할 수 있는 구역으로 확장하고 제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쪽에서 제안드린 몇 가지 점을 검토해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여기 보면은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제 눈에는 다이아몬드가 보이는데요. 자 확인해 보시겠어요?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. 자 1초, 2초, 3초, 4초, 5초. 자 보이시나요? 네, 자 오늘은 좀 찾았다 하는 분 계시겠어요? 네 보이죠? 네 오늘은 찾으신 분이 있을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눈이 확 띄죠? 그렇죠. 이거 저 주장이 아니 안 건드렸어요. 네, 지나가다 발견한 거예요. 네, 요 정도인데요. 네, 일반 성형일까요? 아니면 아 이것은 일반 성형이 아니에요.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. 네, 만져보니까 안 맞네요. 네, 이 질감은 속일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뭐 수만 개의 데이터가 만져보고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나중에 콘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유,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질감이 상당히 네, 투명도도 90% 올라오는 아주 멋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. 네, 자, 이 공룡의 원리는 맞죠? 색깔? 네, 맞을 거예요. 맞네요. 맞습니다. 네, 자, 그러면 또 여기까지 할까요? 네, 조금씩 네, 짧게 가지고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다이너소 해변 빛입니다. 네, 자,